있지만 지금 완전 빠주시게 C2로 들어갑니다. C2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만 넣겠습니다. 원장님 다 덮어. 통상 기본은 세 펌프만. 네네네네네. 이게 전처리 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PPT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피카는 원장이 전처리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장이 이쪽에 네, 이쪽 없어요. 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어때요? 초조했어요. 약간 초조했어요. 그래서 C3 C3 PB로 해야 되는데 C3가 연화했는데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한다? 소장된 부분 그렇지. C3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땡글땡글 얘가 우리가 이렇게 파마 잘 나갔어 네. 그러면 P 약간 이렇게 늘어집니다. 너무 잘 됐어. 그러면 PB야 약간 늘어져. 그럼 C3를 쓰든 C2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근접점에서 PB로 할 거냐 C3로 하는데 지금은 C3로 하겠습니다. 자, 셋째 여기 보시면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하고 C3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파워하고 케라틴 하도일 그 다음에 C3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약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고 다시 한번 도포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물기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회복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뿌리가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여기서 오늘 한번 수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건조하고 나서 40도. 하나, 둘, 셋, 살짝.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 90도겠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완전히 뿌리가 살아요. 이렇게도. 근데 피카는 더블이에요. 더블로 이렇게 해서 살짝. 위에서부터 블링블링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밑에만 컬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뜨는 거죠. 고객님, 위에도 블링블링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밑에만 컬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 그렇지. 강원도 말이라 모르는 거 봐.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게 낫지 않아? 뭘? 아, 신발을. 웨이브 별로야? 머리 잘 안 타가지고. 원래 예쁜 거 내주세요. 네. 얼굴이 길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 둘, 셋. 다리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빼는 거예요. 글러브가 45도 각도에서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뿌리가 많이 살아요. 여기. 네. 네, 이게 눌러주면 압이 되니까.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싹 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안에까지 외부하고 싶으면 안에까지 다 네네. 되죠? 이렇게 잡고 그냥 쭉쭉쭉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연장해? 펼치는 거야. 면적이 넓으니까. 상태에서 맞춰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원장님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에서 빗을 딱 이렇게 대세요. 그 상태에서 원장님 조금 기다려. 그럼 얘가 수분이 여기가 마르겠죠. 이 마른 상태에서 굉장히 머리카락이 톡톡톡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 봉이 길기 때문에 틀어져요. 그래서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더 깊이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얘 손잡이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원권에서는 네 바퀴 다섯 바퀴 하면 엉켜서 못해요. 근데 얘는 내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도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컬을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내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그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다시 한번 살짝 잡으세요.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딱 가신 다음에 놓으시고 자, 요거를 이렇게 건조될 때까지 펼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완전히 건조됐어. 그러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공간이 생겼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나온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 딱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날라갔겠죠? 얘가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굉장히 그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냥 우리는 피카는 첫 틈이 없어요. 그냥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손잡이를 돌리라 했어요. 그죠? 자,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수분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샵에서는 원장님 옆에 지금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담아 한 통
그러면 더 예쁠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여기 잘 몰라가지고 저는 좀 루즈하게 하는 편인데 여기는 잘 몰라서 제가 조금 컬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만져보세요. 원장님, 수분이 있어요. 수분이 있죠. 수분이 있죠. 그래서 얘가 말릴 동안 조금만 더 건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 놀아요. 이제 놀아요. 만져봐봐요. 그죠? 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너무 바짝 말리면 수분을 날려주세요. 수분 날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놓으신 다음에 원장님, 내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있는 상태 모량에서 얘를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그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려주기. 잡으시고.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그러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막 돌아가겠죠.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일반 걸로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고수들은 되는데,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원장님 두 바퀴 반까지는 그래도 해. 근데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걸리잖아요. 안 돼요. 근데 연예인 덮개가 있어서 피카는 되게 편해요. 원장님. 자, 이 상태에서. 자, 윤기가 쫙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원장님?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는 거.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원장님. 수분이 좀 있어요. 그죠?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말려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자, 저걸 덮개를 한번 연예인 덮개를 한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원장님 이제 만져봐봐. 근데 다 말렸어. 그러면 어떻게? 말려봐봐. 됐죠? 그럼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 됐죠? 한 바퀴 반 정도에서나 두 바퀴 정도에서 딱 이렇게 붙이세요. 깃하고 아래로만.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럼 얘가 건조가 되면 이 사이로 머리카락이 어떻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젖어 있으면 잘 안 올라와요.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억지로 돌리면 피카는 이게 봉이 이 글러브가 틀어져 버려요. 완전 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팍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 놓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두 바퀴. 아니다. 한 번 더 가야 된다. 자, 갔죠. 아까 이쪽에는 맞추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잡으시고,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한 번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그래서, 펼쳐주세요.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이 거의 날아가도록. 근데 얘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얘는 계속 돌리면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다 해야 되겠죠. 자, 계속 빼면 그러면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수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완전히 끝에는 날려주세요. 그래서 네, 수분이 왜냐하면 아이롱으로 계속하면서 수분을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 끝 부분이 손상이 있는데 수분이 제일 많으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끝에 부분을 조금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셔도 이렇게 해서도 수분이 계속해서 이 모발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발 끝에도 수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서 수분이 많아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타거나 경화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바이롱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 상태에서 내 앞으로 갔다가 오돌오돌 할 때 하면 되죠. 오돌오돌. 겹치셔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펄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인서울 펌이나 직펌 하실 때 연예인 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펄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 그냥 우리가 일반 원펌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집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숨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딱. 원장님 빗을 더, 그렇지, 더 위로. 머리카락 위로 나오겠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가 잘 빠져나와. 근데 여기가 젖어있으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 이거는 차뜸이 아니에요. 그냥 모량이 빠져나오라,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피카는 첫뜸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꽃이 다 들어가면 글러브 원장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돌리면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대로 천천히 첫뜸 없이 계속 돌리세요. 원장님 천천히.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글러브를 피해서 글러브를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붙지 말고 글러브 뚜껑을 이제 피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리기. 천천히 수분이 날아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 뜸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이 상태에서 하,
한번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야. 온도도 보고 윤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다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여기도 기니까 양쪽이 길면 원장님 어떻게 한 번 더 찝어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이 기니까 이거를 이렇게 펼치세요. 엄지하고 검지로.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딱 두 바퀴라고 해서 두 바퀴가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네? 그럼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빼주세요.